안녕하세요. 화신 기계 상사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 모세관 점도 측정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번 모세관 점도계 측정 시 주의사항과 세척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모세관 점도계 관내에 세척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일정한 온도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는 온도에 따라 열적 팽창과 수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저점도 영역 측정에 있어서는 오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온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동일한 시료의 측정 시간이 서로 2% 범위 내에 들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 대상 액체의 점도는 여러 번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섯 번째, 교정용 표준액은 한 번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밀전하고 열이나 광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존할 때 1에서 2년은 안정하나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관 점도계 사용 시 가장 중요한 모세관 내 세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신테크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낼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음압 효과와 캐비테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기포의 진동과 폭발에 의해 모세관 세척이 편리해졌습니다. 모세관 세척 첫 번째, 관내에 채워진 시료를 비웁니다. 두 번째, 세척기에 물을 채우고 트레이를 장착합니다. 벤젠 같은 세정액으로 2-3회 세척합니다. 벤젠을 관 끝까지 채웁니다. 벤젠을 채운 관을 초음파 세척기 안에 넣습니다. 화신테크 초음파 세척기를 작동합니다. 세척하는 내내 초음파 에너지가 기포 진동을 일으켜 강력한 음압 효과로 높은 세정력을 나타냅니다. 탁월한 2세 세척 효과를 가진 화신테크 파워소닉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벤젠 세정 이후 아세톤 등으로 다시 초음파 세척을 진행합니다. 아세톤 세정 및 건조 이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세척합니다. 이때 화신테크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 더 깨끗하게 세척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세척된 모세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초음파 세척을 마친 모세관을 완벽하게 건조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약전에서 알려주는 점도 측정 제1번 모세관 점도계법에 대해 마치겠습니다.